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작업은 박스 바레트를 현관문 앞에까지 놔주면 되는 작업인데, 오늘은 뭐 그냥 특별히 동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 오늘의 동영상은 작업에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안전. 요즘에 지게차에 의한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도 힘든 코로나 시대인데 인명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죠. 안전이라는 거 아무리 대풀이하고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각종 대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러나 그 어떤 대책, 지금 이제 대충 제가, 저는 이제 단독으로 하는 지게차이기 때문에 어떤 큰 대형 현장 같은 데 들어가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 혼자서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자율적으로 챙기는 안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커다란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은, 물론 보험 처리가 된다 그래도 그 트라우마도 크고 또 재산적인 피해도 크기 때문에 정말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누가 안전하게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 스스로 그걸 갖춰야 됩니다. 안전을. 제가 안전을 갖추는 이유는 제 자신을, 그 생명과 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그 안전을 지킴으로 해서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안전입니다. 근데 이제 대형 건설 현장이나 또는 큰 회사 같은 곳은 안전팀이 따로 있어요. 우선 다니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뿐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그 시행조차도 답답한 게 많아요. 지금 제 지게차에도 꽤 많은 여러 가지가 달려있지만, 저는 이제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달았는데 필요가 없다. 왼쪽에 카메라 달았는데 필요가 없다. 그럼 또 띄워버리고, 오른쪽에 카메라 달았는데 이건 쓸만하다. 그럼 계속 설치를 해놓고. 제가 하나의 실험체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게차에 전선줄이 너덜너덜해요. 이게 모두 다 뭐냐? 모니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다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달고 있는 장치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빨간 가로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맨 오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어요. 반짝반짝. 그게 뭐냐면 후방 감지기 모니터죠. 저는 후방 감지기 모니터는 후진할 때 뒤에 물체가 있으면은 2.5m 거리부터 거리 표시와 함께 소리가 납니다. 점점 빨라지다가 삐 가는 연음이 들리면은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니터, 바로 후방 카메라 중에서도 이제 지게차 오물이 바로 밑을 비춰주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두 가지, 아니 그 후방 감지기 하나만 있으면은 일단 지게차가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이거 달고 다닌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오늘 후방 모니터보다 그 후방 감지기 말씀하는 겁니다. 후방 감지기는 가격도 얼마 안 나가요. 뭐 5만원 정도면 스스로 자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하나면은 일단 후진하거나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거의 막을 수 있어요. 100%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저거 설치해놓고 뒤에 안 보고라도 안 부딪힐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저거를 확신하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 후방 감지기
이거 설치해야 되죠. 왜냐면 제 또 다른 저의 감각입니다. 청각, 시각, 뭐 촉각, 후각, 그 외에 또 다른 저의 감각기관이죠. 저기 지게차에 있어서는 다른 거 후방 모니터, 뭐 저 후방 모니터는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볼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후진할 때 보면은 그걸 볼 시간이 없고 앞에 있는 물건도 봐야 되고 좌측 우측 살피다 보면은 뒤에 모니터를 볼 시간이 없는데 그때 저 감지기가 감지를 해주죠. 뒤에 뭐 물체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또는 자동차가 있는지 다 감지를 해줘요. 기둥이 있는지. 그러다 보면은 삑 소리가 났을 때 밑에 있는 후방 카메라를 보고 멈추면 되는 거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물체가 바로 후방 감지기입니다. 이거는 지게차 우리 스스로 다는 것보다 아예 지게차 회사에서 법으로다가 옵션도 아닙니다.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와야 돼요. 우리 자동차 보면 후방 감지기 요즘 다 달려 나오죠? 그 옵션 아니잖아요. 그냥 달려 나오는 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달려 나와야 돼요. 이거는요. 제가 후방 감지 센서를 처음에 두 개 달았었는데 후방 카메라 달면서 센서가 간섭을 받아갖고 중앙에 하나밖에 못 달았어요. 그 전보다 감지력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좌우를 더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본으로 달려 나오게 되면은 아예 지게차를 만들 때요 좀 더 감지기를 더 다룰 수가 있죠. 몇 개 더 달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감지하는 곳이 넓어지면은 더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 중요한 장치인데 왜 이런 건 안 달려 나오고 또 현장 같은 데서도 이거는 다 됩니다. 후방 쪽은 근데 뭐 띠띠빵빵이라 그러죠. 그 소리 빽빽 질러봤자 시끄러운 데서는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잠자고 있는 사람이 그거 들립니까? 그러나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안전에 대한 거는 이 조종을 하고 있는 제가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무수하게 달라야 되는 그 차단봉이라든가 띠띠빵빵이라든가 무슨 레이저 있죠. 요즘에 꼭 현장에 가면 달아야 되는 레이저 이런 거 제가 인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이 인지를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인지를 해갖고서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차단봉이 뒤에 사람 치면은 그 사람이 피한다거나 그 사람이 못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지기가 있으면은 그걸 피할 수가 있고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 이 중요한 안전장치를 이거는 무엇보다도 아주 제작사에서 지게차 제작사에서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기본으로요. 이 어떤 그 정부에서나 그 시행하는 게 있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됩니다. 거의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는 그게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시행착오가 있었죠. 노후부 제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데 그 파워 핸들이라도 그래요. 그 일반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저게 노브라고 그러는데 지게차의 안전 때문에 제가 제거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게 지게차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임무가 있죠. 저 노브는 왜냐면은 한 손으로 작업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오른손은 컨트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저거를 핸들을 잡고 하면은 이게 돌리지 못합니다. 거의 막 180도, 360도 돌려줘야 되는데 저게 없으면은 몸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그 핸들을 잡고 돌리게 되면은 몸이 같이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더 위험합니까? 그래서 노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전 때문에 제거를 하라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행착오라는 게 알려졌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 시행착오된 그 기간 동안은
그건 누가 책임입니까? 그 안전이 그때는 침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영업능지계차 직접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뭐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이상하게 막 돌아가네요. 지금 다음에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감사합니다.